10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학년 10반을 특별히 제가 이번에 부탁드리는데, 왜냐 지난번에 우리 한번 특강 한번 했었죠. 예. 그때 여러분들 그 수업 태도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특히 그 다 수업 끝나고 소감문 백자 써서 내리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막 사실 그거 뭐 아무런 숙소에 점수에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그 열심히 하는 거 보고 3학년 10반 정말 감동이다. 그래서 10반하고 오늘 공개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은근 이거 여러 선생님들 오셔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 대신에 제가 다양한 상품으로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는데,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제 상품의 매력을 소개해드리고, 이건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멋지다. 이거는 미니 비자로. 그리고 약간 상처가 났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치아가 많이 상할 텐데, 치장이 진짜는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상품으로 들 수가 없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들 깨울 때 쓰는 겁니다. 여기 무척 상품이에요. 네, 다시 또 포로가 대단한 거. 네, 오늘 여러분들 우선 그 프린트를 2인 1조로 해서 풀어보고요. 오늘 이 수업의 목표는 뭐냐? 그동안 또 경찰 아저씨들이 가장 강당에 모아 여러분들 몇백 명 모아놓고 강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근데 또 혹은 방송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별로 기억에 남지를 않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외부에 다른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맡기지 말고 우리들이 직접 해보자. 그래서 그 수업 중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다른 학교에 보급하자. 이런 취지로 마련됐고요. 지금 양보름 선생님 여기 계단에 복도 그 매점 앞에 계단에 벽화가 그려진 거 보셨죠? 예. 네. 바로 양보름 선생님. 그리고 지난해 수능 평가로 미술 수능 평가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술과에서 학교 폭력 예방 포스터.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지금 2학년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멋진 모델을 만들어서 명모 고등학교 3학년은 이 정도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겠죠? 네. 여기 제일 나. 앞으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가능하게 제안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거를 여기 2학년들 포스터를 감상하시면서 문제를 저희가 한 5분 정도 둘이서 협동해서 풀어보고 풀어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볼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